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고유영입니다. 오늘 하반기 전기전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주로 애플과 AI 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좀 되돌아보면은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화웨이가 부활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영토를 계속 빼앗겼고요. 그리고 AI 전략에 대해서도 뭔가 좀 뚜렷한 모습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요. 그림 1번 보시면 이제 밴더별로 그 스마트폰 출하 YOY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 애플이 이제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역성장 폭을 굉장히 가파르게 줄여 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MS를 많이 뺏기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기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대치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에 대한 이 출하 전망이 이 기대치 기준으로 봤을 때 2.4억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2.3억대까지 빠졌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2.2억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2.3에서 2.2억대로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화웨이 관련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이 애플에 대한 이 우려는 어느 정도 피크아웃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도 이제 그 연례 개발자 행사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애플이 사실 그 논문을 통해서 AI 전략을 이 착실히 준비해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요. 일단 작년 12월에 이제 페롯이라는 AI 모델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 모델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UI나 어플리케이션 패턴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롯이라는 AI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의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 패턴을 인식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개발자가 이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MGIE라는 AI 모델을 마찬가지로 올해 2월에 그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포토샵처럼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이제 페퍼로니 피자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어로 조금 더 건강한 피자로 이제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야채를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스마트폰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다 가능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애플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의 MM1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공개된 논문을 통해서 공개된 AI 모델이고요. 이미지랑 텍스트 데이터를 동시에 이제 훈련을 받은 멀티모달 AI 모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 AI 모델이 이미지나 동영상에 있는 그런 객체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렐름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공개가 된 AI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논문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죠. 참조 해결에 특화되어 있는 AI 모델입니다. 참조 해결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AI 모델한테 뭐 이거 실행해줘 혹은 저거 정리해줘 했을 때 이게 뭔지 혹은 저게 어떤 건지 AI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이 참조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AI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I 모델을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AI 모델과 사람이 인터랙션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그림 안에 이제 주소랑 이제 뭐 번호랑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 이제 AI 모델한테 주소랑 이제 이 번호 정보들을 따로 텍스트로 정리해줘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값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알게 모르게 이런 논문들을 통해서 그동안
AI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해왔고요. 공통적인 부분들은 매개 변수가 굉장히 최소화된 경량화 AI 모델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 나온 그런 애플의 발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그림 5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핸드폰 쓰다 보면은 문자랑 카톡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알람들이 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AI 모델이 자체적으로 이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이제 띄워주는 기능을 애플이 이제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페롯이나 혹은 이제 렐름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때그때 이제 적합한 상황에 적합한 이모티콘을 생성할 수 있는 젬모지라는 기능도 애플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MM1이나 MGI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 6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는 시리가 대화의 맥락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랑 대화하고 있으면은 화면 속의 대화 내용을 시리가 맥락을 인지를 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실행하는 모습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애플의 AI 준비들이 이번 행사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잘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폰에 있는 나의 정보들, 그리고 나의 아이폰 사용 패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AI가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플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온디바이스 AI로 이런 부분들이 구동이 되되, 만약에 이제 그 이상의 연산이 필요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AI를 구동하더라도 자체적인 서버를 통해서 보안을 최대한 지켰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수요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기능들이 사실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영어 버전으로만 일단은 가능하고, 내년에 이제 글로벌리 업데이트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의 하반기 아이폰 수요보다는 내년 아이폰 수요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실 때도 당장 올해 하반기의 아이폰보다는 내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잘 팔로우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26년 연말에서 27년 정도 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애플이 그동안 이 폴더블 폼팩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유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게가 무겁다, 두께가 두껍다, 접힌 자국이 너무 진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들로 작용했을 거다 보고 있는데, 무게랑 두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림 9번 보시다시피 작년에 나온 이제 중국 이 아노의 폴더블 폰인데요. 이 중국 폴더블만 봐도 사실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두께는 10mm가 채안 되고 무게도 230g 정도 되는데, 아이폰 지금 15 프로 맥스가 220g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남은 허들이 이제 접힌 자국인데, 애플이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접힌 자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26년 연말이냐 혹은 27년이냐, 그 이후로 밀리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서 이제 애플이 화웨이한테 많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브랜드별로 보면 화웨이인데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또 폴더블한테 애플이 많이 뺏긴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림 10번 보시는 것처럼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매년 200만 대 페이스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이 가격 이 포지셔닝을 보면은 결국 이제 아이폰이랑 겹치는 영역대에 있기 때문에 이 중국 폴더블이 이런 페이스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애플의 MS 수성에도 상당한 이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폼팩터 이 완성도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애플도 MS를 수성하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온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출시될지, 사실 이거는 정말 이제 가정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림 11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플이 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하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2200에서 3500만 대 정도 출시되지 않을까, 출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정은 아이폰이 연간 2.2에서 2.3억 대 정도 팔리고 침출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라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애플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8,50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요. 그 중에 대략 한10% 정도가 이 북타입 폴더블에 대한 수요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이 폴더블 폼팩터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 비중으로 이 북타입 폴더블에 대한 잠재 수요가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그림 12번 나와 있는 것처럼 초박형 유리를 만드는 업체들 혹은 메탈 플레이트, FP12 힌지 이런 쪽에서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이제 있긴 하지만 결국에 방향성을 보면 26년 이후에 굉장히 크게 열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요, 사실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뭐 레노버, 아수스, HP, 뭐델 이런 PC 세트 업체들의 콩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11이 AI 친화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고 윈도우 10이 내년 4분기에 이제 지원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PC가 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돼서 2026년에는 침투율이 60%에 달할 거다. 세 번째로는 이 AI PC가 결국 이제 이 포커스가 생산성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고객들 중심으로 어필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그림 13번 보시면 OS 종료 관련돼서 저희도 이제 내년 4분기에 이제 윈도우 10이 지원 종료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올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기업들이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PC들을 교체하는 흐름들이 관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OS 지원 종료 1년 전부터 PC에 대한 이 교체를 고민하기 때문이고요. 실제 이제 윈도우 7이 2020년 1분기에 지원 종료가 됐었는데 그에 앞서서 2019년에 PC 수요가 전체적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4분기 이후에는 비슷한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AI PC 관련해서는 저번 달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개발자 행사를 통해서 암 기반의 윈도우 그리고 퀄컴 칩을 탑재한 다양한 AI PC 라인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PC로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가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이 리콜이라는 기능이 가장 이 화두가 되었던 기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PC 사용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봤더라 혹은 어디다 저장해놨더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리콜이라는 기능은 PC에서 AI 모델이 백그라운드로 상시 가동이 되면서 이 사용자의 PC 사용 내역 그리고 패턴을 트래킹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단서를 제가 주면은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주는 거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모델이 이 백그라운드로 상시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암 기반의 아키텍처, 그리고 이제 전력 측면에서 유리한 NPU 같은 이제 IP 블록,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AI 모델이 이제, 저의 PC 사용 내역,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온 디바이스로 이 기능을 구동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업계 우려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이 탑재를 미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있어서 또 이제 보안이 하나의 큰 화두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AI 기반의 이미지 편집, 코크레이터라는 기능인데 이제 그림판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그림의 윤곽을 그려놓으면은 코크레이터가 옆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마무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온디바이스로 이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저지원 특성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 그래서 지연 시간 없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작업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이제 리퀴드 텍스트라는 기능인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긴 문서에 짧게 주석을 달아주거나 혹은 이제 요약해 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자체적인 기능 말고도 캡컷이나 포토샵 같은 서드 파티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도 NPU나 저전력 이 아키텍처의 암 기반 윈도우로 훨씬 더 이제 가볍게 실행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저전력 특성이 중요하겠다. 개인 정보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일부의 기능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새로운 AI 기능들이 붙어 나가면서 AI PC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기회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림 16번 보시는 것처럼 AI PC에 따라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 변화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NPU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NPU 블록 관련된 업체나 혹은 이 NPU 블록이 커진 이 SoC의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커버리지에서는 삼성전기가 여기에 해당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AI 모델의 매개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D램이 좋아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16GB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SSD 같은 경우도 256GB 이상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모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백그라운드로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전력이라 하더라도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용량이 10에서 20% 정도는 늘어나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애플의 AI 그리고 폴더블 아이폰 또 이제 AI PC에 대한 저희의 생각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후에 또 다른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